반갑습니다. 범죄도시 4의 연출을 맡은 허룡입니다. 네, 범죄도시 시리즈를 기다리셨던 팬분들께 이렇게 범죄도시 4를 선물 같은 영화로 드리고 싶었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철 역할 맡은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기야. 오케이! 내가 전화 먼저 끊었어!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으면 네이버 평점이나 각종 입소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창기의 오른팔 조부장 역할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저도 그 마동석 형님과 똑같이 복싱 선수생활을 하다가 배우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축구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강인 아닙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의 SBS 용병 아침마다 잼 발라먹는 남자 김성경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좋은 소문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재미없게 보신 분 계신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큰 사랑 덕분에 저희가 무대 인사 와서 큰 힘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무대 인사 여기저기 많이 다닐 건데요. 정말 여기서 얻은 힘 그대로 받아서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열심히 전하고 다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식약청 소속 박지현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행복과 행운만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게 행복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역의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화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재밌게 보셨으면 한 번 더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안 되시면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돌아가는 길 편하게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편에 이어 광수대 막내 정다윈 역의 김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으셨죠? 네, 이번에 돌아가시고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한 번 더 보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뭐 혼자 또 오시고 계속 여러 갔다가 오시고 네,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수대 양종수 형사 역할을 한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재밌게 보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극장을 찾아주시고 범죄도시 4편을 선택해 주셔서 어제 3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 현재 400만 관객을 돌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수사대팀 강남수역의 김신비입니다. 무대 인사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신납니다. 아자. 감사합니다. 잘했어. 네, 이번에 또 마동석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 푸시라고 항상 그렇게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이제 스트레스 풀리셨으니까 항상 더 건강하시고 주변에 좋은 얘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 저희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벌써 개봉 5일째인데요. 예, 벌써 400만이 넘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범죄도시 가족 영화니까
가족분들과 한 번 더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고요. 제가 한 번 추첨해서 이 에코백에 저희 입은 티셔츠 들어있는 거 하나 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포토카드 홀더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소개해주세요. 저는 추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평점에 10점 주신 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후에 드립니다. 손 다 내리셨어. 엄마랑 오신 분, 엄마 모시고 오신 분, 엄마 딸 주민등록증 확인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따님이 나오세요. 따님 나오세요. 네, 고마워요. 네. 저희 다 드렸나요? 네. 이제 저희 인사드리고 다른 관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